창세기 30장 1절에서 43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다.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을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판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행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벨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창세기 30장을 묵상하면서 야곱 가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엘세바에서는 빈털터리로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고 출발했지만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는 영원의 눈이 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야곱을 위해 선택하시고 그 야곱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는 우리의 영원의 눈이 열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30장입니다. 30장. 자, 29장서부터 30장까지는 야곱의 가문에게 주시는 이 자녀에 대한 축복입니다. 자, 야곱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계속 묵상했지만 일기가 있어요. 야곱의 출생부터 76세까지는 부엘라 헤로에서 태어났고, 자, 아버지가 그랄에 갔고, 그 다음에 이삭이 부엘세바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그것 때문에 이제 도망갑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지금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29장에 하나님이 레아를 통해 네 명의 아들을 주셨어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우리가 30장을 통해서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 이 30장을 통해서 보면 정말 이 가문이 형편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시기가 있고 반목이 있고 속임수가 난무하는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여종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경쟁적으로 출산하게 하는 지금 시대에 보면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그 가정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기, 질투, 경쟁. 그게 육적인 눈으로 보는 시각이에요.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은요, 구속사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창세기 3장의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구속사 중심으로 보면 표면적으로는 시기와 질투였지만 그 내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약속대로 어떻게 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곳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더 깊게 얘기하면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언약의 후손의 계승자인 야곱, 실패자 같지만 늘 당하는 사람 같지만 역전하는 장면이 오늘 30장에 나와 있어요. 야곱의 재능이 아니라 야곱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을 잡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간섭해 주신다는 것을 30장을 통해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레아와 라헬의 자녀들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고대 사회에서는 여인에게 축복은 다산입니다. 여인에게 불임은요 최대 수치이면서 하나님의 징계로 간주됐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야곱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은 착각한 거예요. 생명의 주체, 잉태케 하는 주체가 야곱에게 있는 줄 착각한 거예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임신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말을 해석하면 내가 하나님 같이 전능자이냐. 라헬의 불신앙과 억지에 대한 이제 어떻게 해요?
책망을 야곱이 합니다. 자, 라헬의 인생을 보면 라헬은 곱고 아름답습니다. 라헬이 나이를 얻고자 하여 야곱이 14년을 기다렸어요. 그것도 며칠같이. 그런 장점이 굉장히 많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형편없어요. 정말입니다. 라헬이 한 거 딱 한 거 있어요. 잘한 거 딱 한 거 있습니다. 요셉을 하나 낳은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20년 만에 야곱이 11명의 아들과 딸 한 명을 데리고 4명의 부인을 데리고 이제 탈출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마지막 잉태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거기서 죽어요. 근데 베냐민을 낳을 때도 아들을 낳자마자 그가 죽으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라헬이. 베논이라고 저희 베논이. 나중에 우리가 묵상하겠죠. 베논이. 베논이란 이름의 뜻이 슬픔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당연하지요. 어머니의 젖을 먹지 못하는 그 아들은 슬픔이고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라지 못한 그 아들은 슬픔이라. 라헬이 죽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 슬픔의 아들의 이름 짓고 죽습니다. 야곱이 이름을 바꿔줘요.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으로 이름 바꿔줍니다. 오른손의 아들. 너는 태어날 때 어머니의 젖을 먹지 못하고 어머니가 죽는 슬픔의 아들이지만 내가 너를 오른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권위를 상징하고 또 오른손이라는 것은 명예를 상징하고 오른손이라는 것은 장차 성공을 상징하거든요. 내가 너를 성공자의 인생으로 내가 너를 만들겠다는 아버지의 강한 의지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하는 게 없어요. 지금 아이를 놓지 못하자마자 라헬에게 저 야곱에게 막 성을 내고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아니면 죽겠노라 나 같으면 죽어라 그럴 거야. 죽어라. 리브가가 20년 동안 잉태하지 못해도 불평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기다렸잖아.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20년 동안 임신하지 못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는 시대인데 임신하지 못할 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든지 시녀를 통해서 하녀를 통해 아들을 낳는 것이 보편적인 생활 문화인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를 임신하였더니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낳지 못하자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통곡했는데 라헬은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게 라헬의 색깔이에요. 라헬의 신앙입니다. 다신론에 빠져버린 그 가문의 그 라헬의 신앙의 색깔이에요. 야곱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라헬이 바로 시행하는 것이 뭐냐? 자,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앉겠다는 것은 양자로 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야곱의 책망을 듣고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해요. 고대 근동에서는 여주인이 임신하지 못하면 그의 시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인과 동침함으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난 아들을 양자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무릎에 두겠다 이 말을 양자로 삼겠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요.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억지 부를 때 생명의 주체는 하나입니다. 책망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압니다. 근데 라헬이 계속적으로 지금 말하면 바가지를 긋고 못 살게 구니까 할 수 없이 빌하에게 들어가서 빌하가 잉태됩니다.
그래서 라헬이 빌하가 난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단이라고 지어요. 억울함을 푸셨다. 이름 짓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색깔을 알 수 있거든요. 자기의 억울함을 그 아들의 이름으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빌하를 통해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납달리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경쟁함이요. 보세요.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함께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 경쟁해서 이겼다. 자, 우리가 이 가문을 볼 때 절대로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구속사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라헬의 이름을 짓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색깔을 알 수 있어요. 단일 억울함을 푸셨다. 납달리를 경쟁해서 이겼다. 레아는 안 그래요. 르우벤을 낳을 때 포라 아들이라 하나님이 돌보셨다. 그렇죠? 르우벤을 낳았을 때 이제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르우벤 이름 짓고 레이를 이름을 줄 때 여호와께서 이 아들을 주셨다. 이제 남편과 내가 연합하리로다. 유다를 낳아서 이제는 내가 여호와께 찬송하리다. 여호와란 이름이 다 붙는데 라헬은 그의 시종 빌하를 통해 난 아들 단과 납달리의 이름을 짓는 거 보면 얼마나 불신앙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레아가 어떻게 해요? 자기 동생 라헬이 시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동일하게 시녀를 줘서 자녀를 낳는 어떤 경쟁적인 출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네 명의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이제 멈춘 거야. 멈춘 거야. 자기가 알잖아요. 이제 아기를 못 낳겠구나. 멈춤을 알고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했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이름을 가시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또 그의 두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아세이라 칩니다. 기쁨이라고 이름을 짓어. 이름을 짓는 거 보면 너무너무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름답고 또 청명한 라헬을 사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외모와 인간의 수준을 보지 않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레아를 통해서 유다를 낳게 하시고 유다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어떻게 합니까? 레아는 네 명의 아들을 돕고 라헬은 그의 조종 빌하를 통해서 두 명의 아들을 돕고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 두 명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차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줍니다. 합판채. 자, 밀 거둘 때라는 것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7대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7대 절기 중에서 세 번의 절기는 의무적으로 지키라고 그래요. 그 세 번의 절기가 봄, 여름, 가을입니다. 봄, 여름, 가을. 그러니까 7대 절기를 얘기한다는 것은 1년 동안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는 의미로 7대 절기를 지키는데 이스라엘 남자는 의무적으로 세 번은 지켜라. 그 세 번이라는 것이 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지키라고 해요. 그래서 10월 달 정도에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려. 두 개의 씨를 뿌려요. 밀과 보리를 동시에 뿌립니다. 10월 달에 뿌리면 먼저 나는 것이 뭐냐면 보리가 나요. 보리. 보리가 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1년 동안 이제 봄의 절기, 여름의 절기, 가을인데 이제 겨울에 10월 달에 씨앗을 뿌리면 봄에 이제 납니다. 그래서 절기가 이제 첫 번째 절기가 봄의 절기 중에 첫 번째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니산월, 아비모이라고 합니다.
아비몰 14일날 이제 유월절을 지켜요. 제가 말씀드렸죠. 니산호 14일 해질 때 지키는 거라고. 저녁 때라는 표현은 해질 때. 해질 때 내가 일몰 전. 해가 이제 천천히 내려갈 때 일몰 전. 그리고 일몰 후는 완전히 해가 넘어가는 거예요. 일몰 전. 한국 시간은 오후 3시. 이스라엘 시간 제9시에 어린 양을 죽입니다. 성경은 해질 때라 나와. 이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해질 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손바닥에 찍어서 문설주에 바르는 게 아니라 우술초라는 정결 의식에 해당되는 우술초라는 식물에 찍어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재앙이 어떻게 패스오버 됐다. 너희들은 그걸 기억하고 평생 동안 지켜라. 그게 유월절. 니산월 14일 해질 때, 그리고 그 다음날 15일서부터 이날이 15일서부터 어떻게 해요? 15일서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은 무교절을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이 니산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날 15일 때 급히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했거든요. 급히 출애굽하다 보니까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어서 이걸 반죽을 해서 발효시켜서 빵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요? 밀가루에 막 묻혀갖고서 기름을 넣어서 이걸 만들어서 가슴에 넣어서 출발했거든. 그래서 무교절을 어떻게 해요?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 병이라는 건 떡이거든. 무교병이라는 떡을 먹으면서 출애굽했던 그 과정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7일 동안 지켜요. 자, 15일이 그렇고, 근데 16일은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이고, 17일 때는 이제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날, 이제 어떻게 해요? 겨울에 씨앗을 뿌렸을 때 밀보다 보리가 먼저 나요. 보리가 먼저 납니다. 이 보리를 걷어다가 타작마당에 딱 말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타작마당에서 가장 좋은 보리를 한 움큼 담아서 제사장한테 줍니다. 제사장 그것을 번제단 앞에 어떻게 하지요? 거제로 드려요. 이걸 초실절. 초자는 처음 초자. 봄에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다. 초실절. 이 초실절을 기준으로 안식일이 7번 옵니다. 7번. 이제 여름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칠칠절. 그리고 초실절 기준으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이때 어떻게 해요? 이제 밀이 나옵니다. 밀. 이때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밀이 수확되고 우리는 이때 보리가 수축돼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보리맥자를 썼다고. 왜? 우리나라는 보리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은 밀이에요. 번역을 보리맥자를 써서 메추절인데 보리를 수확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는 보리가 아니라 밀이에요. 밀. 그래서 요즘 성경은 밀로 해석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성경은 다 밀로 해석돼요. 일본어 해석 다 밀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이제 보리로 한 거예요. 메추절이라고. 이때가 이제 밀 거둘 때가 이제 여름이에요. 여름. 이 여름에 밀 거둘 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오순절, 칠칠절, 메추절 그 기간에 르우벤이 나가서 합판채라는 우리가 말하면 꽃이에요. 열매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랑의 열매라고 해서 임신을 촉진시키는 일종의 체험제 같았다고. 그 사랑의 열매라고 칭하는 합판채를 어머니 레아에게 줍니다. 그 합판채를 어떻게 해요? 라일이 보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줘라. 그러면 오늘 밤 너가 내 남편 야곱과 같이 동침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하면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 다른 말로 하면 합판체를 듣고 남편과의 동침을 흥정할 정도로 야곱 집안의 영적 상태는요, 혼란 그 자체였어요. 내가 볼 때는 야곱만 신앙이 좋아. 나머지는 좀 약해요. 왜냐하면 다실론의 가문이니까, 라반이 다실론자거든. 그러니까 그 영향이 있었겠죠. 레아는 정말 자식을 많이 낳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리적이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성경의 이름은 구속사의 중심입니다. 다른 말하면 원줄기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를 통해 올 것인가? 하나님 일방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선택하시고 그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면서 얼마나 많은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 많은 아들 중에 셋을 선택하시고 게난을,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그 다음에 하나님께 노아, 노아의 10대 손 아브람, 아브람의 아들 중에서 이삭, 이삭의 아들 중에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중심으로 이 사건을 보셔야 돼요. 합한 채 대신에 레아가 야곱과 동심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사가이라고 합니다. 이사갈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값의 값. 하나님이 합한 채 대신에 나에게 대신 값으로 이사갈을 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또 하나님이 20절에 보니까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아들까지 낳을 때 이제는 생리가 끊어져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였지만 하나님의 불광적인 은혜로 어떻게 해요? 이사가를 허락하시고 스불론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그 외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디나는 판단 재판관. 이제 라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라헬에게 은혜를 주셔서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요셉은 이중적인 이름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시심이라는 제거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라헬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부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깨끗이 제거하고 씻었다는 의미로 요셉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뭡니까? 더함이야. 요셉에 낳았는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또 이르는 거야. 더함. 요셉 외에 다른 아들을 더해달라는 소망과 기원의 뜻으로 이름을 요셉. 그래서 요셉의 이름이 더함이에요. 나중에 베냐민이라는 동생을 요셉이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라헬의 자식 없음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신 거예요? 요셉을 주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곳에서 네 명의 아내, 첫 번째 레아, 또 라헬, 또 빌하, 실바를 통해서 11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야곱이 요셉을 낳은 후에 우리가 말하면 라반과 맺은 그 약속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 찬 그때, 다른 말로 하면 14년간 라반을 위해 봉사하고 계약 기간이 끝난 그때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얘기합니다. 뭔 얘기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는 원줄기와 격까지 중심으로 해석이 됩니다. 원줄기는 첫사람 아담, 아담의 10대손 노아, 노아의 10대손 아브람, 이삭, 야곱. 다른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는 원줄기 있는데 라반은 격까지에 불과해요. 근데 그 격까지 라반도 자기들의 집을 세워 번성하고 있는데 메시아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은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14년 동안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라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이제 요셉을 낳고 나서 계약 14년이 끝났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90세예요. 라반과 맺은 14년의 계약이 만료되자 야곱이 가나안 땅 귀환을 선포합니다. 선포할 때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고 계속 머무르라고 부탁합니다. 왜 그러냐면 27절에 라반이 그 얘기를 해대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리라. 밧단 아람의 사람들은 다실론이에요.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아스타도 섬기는 모든 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 표현은요 그냥 야곱을 머무르게 하기 위한 립스틱밖에 안 돼요. 비유를 맞추기 위한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라반이 부르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왜 그러냐면 야곱은요 정말 철저하게 자기 양처럼 그 양들을 보살폈거든요. 너무 지혜롭고 성실한 야곱을 놓치는 것은 노동력의 큰 손실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알고 있어요. 야곱이 섬기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았다는 걸 스스로도 알아. 왜 이렇게 붙잡아 두려는가?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야곱의 목자적 재질을 인정한 거예요. 성실성과 재능을 알고 또 하나는 야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불신자 어쩌면 불신자, 다신론자 라반까지도 알고 있을 정도로 그러기 때문에 섣불리 야곱을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심 선언합니다. 야곱이 그 일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양심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나로 말미암아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내가 밟는 근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다른 말하면 여호와께서 나 때문에 야곱의 라반의 집에 축복하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집은 언제 세우겠습니까? 14년 봉사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털털이야.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묻습니다. 그래서 계약 조건을 야곱이 라반에게 제시하는데 약삭빠른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엄청난 계약 조건이에요. 라반이 야곱이 제시하는 계약 조건을 보십시오. 자,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아무것도 줄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계약을 맺는데 무슨 계약입니까?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야곱이 라반에게 건의한 것이 뭐냐면 자, 그 지역에서는 양은 무조건 흰색입니다. 염소는 무조건 검은색이에요. 양 중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얼룩진 것
그거는 어떤 면에서 아주 소수예요. 염색체 이상으로 난 거예요. 염소는 무조건 검은색이고 양은 무조건 흰색이야. 근데 야곱이 제시한 게 뭡니까? 지금부터 라반의 집에 있는 염소 중에서 검은 것 외에 태어나는 건 내 것이고, 양 중에서 흰 것 외에 태어난 것은 내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유전적으로요. 이렇게 날 확률이 없어요. 다른 말하면 모든 양 중에서 흰 것 제외한 건 내 겁니다. 모든 염소 중에 검은 것 외에는 이제부터 제 겁니다. 지금부터 6년 동안. 여러분, 이것은 유전 법칙상 그렇게 나올 확률이 희박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은 라반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겠냐고요. 물질 중심의 사람이고 탐욕 중심의 사람인데, 야곱이 라반에게 왜 이렇게 요구했을까? 야곱은 빈손이라도 내 고향 나의 땅 가나안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가 밭다람에 올 때는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제 14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종처럼 일했습니까? 현재 내 아내를 얻었고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둔 아버지로서 이제는 종살이가 아니라 빈손으로도 내 고향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제안을 했을 때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맺습니다. 얼마나 약사 빠른지, 얼마나 물질 중심의 사람인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보세요. 평소와는 달리 야곱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합니다. 즉시 실천을 합니다. 야곱과 라반이 계약을 맺는 그날에 바로 실천해요. 그날에 그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현재 있는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 검은 것, 무늬 있는 것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염소 중에서 검은 것 외 아롱진 것, 점 있는 걸 구분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사흘 길쯤 떨어진 곳에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어떻게 해요? 양에는 무조건 흰색만 관리하고 염소는 무조건 검은 것만 줘버립니다.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해요? 양은 다 흰색이고 염소는 다 검은 거야. 아니, 흰 양에서 알롱진 거, 점 있는 거 태어날 확률이 얼마나 있겠냐고. 검은 염소 중에서 검은 놈끼리 있는데 교배하면 검은색이 나오지, 그게 알롱진 것, 흰 게 나오겠습니까? 이제 야곱은 양은 흰 거, 염소는 검은 것만 양을 치는 거예요. 염소하고. 그리고 아롱진 것, 점 있는 모든 것들은 사흘 길쯤 멀리 보내버리고 그걸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관리하도록 라반이 합니다. 왜요? 같이 있으면 교미하면 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다 분류합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것은요, 이거는 아이큐 50만 돼도 이런 계약 안 하거든요. 왜 이런 계약을 맺었을까? 야곱의 마음에는 베델에 주신 언약이 있었거든요. 자기의 품삯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물질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을 야곱은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이것이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 그걸 떠나서 야곱은 비과학적으로 하지만은 하나님은 야곱과는 관계없이 야곱과 맺은 그 언약대로 축복하십니다. 자, 지금 야곱은 6년 동안 라반의 흰 양만 갖고 있고 라반의 염소 중에는 검은 것만 있어요.
이제는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31절에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심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이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으니라. 우리는 이것을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 묻는 게 아닙니다. 당시 근동의 목자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 사용했어요. 자기도 본 게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합니다. 자,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심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벗기면 그 가지 안에 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흰 것도 있고 벗겨진 잔재물도 있잖아요. 인간은 이 얼룩진 것을 양들이, 염소들이 흩어져 있거든. 그 낮에는 흩어져 있다가 이제 우물물을 열면 다 모입니다. 그 모이면 이놈들이 어떻게 해요? 흩어진 놈들을 보다가 암놈과 순놈이 보다가 이제 흩어졌다 모이다가 거기서 구유해서 교미하거든. 교미할 때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심풍나무의 그 벗겨진 그 가지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 물을 먹으면서 교미할 때 이거 보면서 교미하면 양 중에 흰 놈들 태어날 때 이제 얼룩 짓고 점 있는 거가 나올 것이다. 비과학적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에 목자들이 혹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근데요, 야곱의 비과학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과 맺은 베델 언약,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다른 말로 하면 14년 전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메시지, 이 메시지는 하나님과 야곱과 맺은 메시지지만 근본은 하나님 본인과 맺은 메시지예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핵심이 뭐라 했죠? 내가 하겠다. 누구에게? 너에게.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너와 관계없이, 네 인격과 수준과 관계없이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양들이 태어나는데 얼룩지고 점 있고 검은 게 태어납니다. 염소 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롱진 것들이 태어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비과학적인 방법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과 수준과 관계없이 약속한 대로 성취하십니다. 자, 40절에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 지금 야곱의 방법은요, 고대 근동 목자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대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건 미신 것 같은 거예요. 주술 것 같은 거예요. 이건 비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절대 이렇게 안 됩니다. 이 탈모에, 스트레스 받은 남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탈모에 좋다고 그러면 먹는 거, 탈모에 좋다는 샴푸 나오고 탈모에 좋다는 약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 제가 사역할 때 어떤 분이 탈모가 너무 심했어요. 너무 심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젊은 분이 40대인데. 그래서 누가 그렇게 얘기해 주더래요.
그 밭에 가면 추수하고 나서 벼를 쌓아놓잖아요. 볕짐을 쌓아놓잖아요. 그 볕짐에 쌓아놓으면 비가 오면 볕짐에 물이 고여 있잖아요. 그 물을 가져다가 이 머리에 이렇게 바르면 이게 뭡니까? 머리카락에 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비과학적이지만 갈급한 사람은요, 그게 복음으로 들리거든. 그래서 그 파주에 가서 그걸 구해갖고 와서 아주 귀하게 걸려서 걸러갖고 그걸 아침, 저녁마다 잘 때 계속 발랐다더라. 우리가 뭐 썩은 물이에요. 나중에 있는 머리가 다 빠졌다더라. 그 병원에 갔다더라. 병원에 가면 되는데 병원에 안 가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했는데 있는 머리까지 다 빠졌다더라. 왜? 썩은 물을 머리에 발라보십시오. 있는 모발이 그게 정상적으로 자라겠습니까? 사람이 갈급하면, 사람이 문제가 많으면 그런 것들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했던 이 방법은요, 비과학적인 방법인데 하나님은 야곱과 관계없이 그걸 성취하시는 거예요. 언제? 베델에서 약속한 대로 성취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이 난 그 얼룩무늬 점 있는 것을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라반의 양들 흰 것과 염소는 양은 흰 거, 또 염소는 검은 것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자신의 양떼를 철저하게 어떻게 합니까? 라반의 양, 하얀 양과 절대로 섞이지 않게 합니다. 완전히 분리시켜요. 하얀 양은, 라반의 하얀 양은 완전히 분리시키고 태어난 얼룩무늬 누구 같이 생활하게 합니다. 이건 또 과학적이에요. 얼룩무늬와 같이 있다가 그들이 교배하면 얼룩무늬 날 확률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리는 거예요. 머리도 좋을 뿐만 아니라 머리 좋다고 뭐 열심히 있다고 내가 원하는데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 야곱이 자신의 가축을 늘리는 방법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알록달록한 무늬의 나무 앞에서 교미토록 함으로써 점박이를 얻는 방법. 이건 비과학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상하지요. 야곱은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는데 하나님은 태어난 것들이 다 얼룩무늬야. 두 번째는 태어난 얼룩무늬를 같이 기르는 거예요. 라반의 흰 양 섞이지 않도록. 그 얼룩무늬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들이 교미하면 다른 점박이가 태어날 확률이 크거든요. 이건 또 과학적인 방법이라. 이걸 통해서 가축을 늘리는데 이건 편안적이고요. 이건 하나님의 불가능적인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지금 되어지는 거예요. 자, 양은 1년에 두 번 새끼를 납니다. 봄에 새끼 나는 것, 가을에 새끼 나는 것. 이건 이제 보통 이제 목자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봄에 수태해서 가을에 나는 양을 산양이라고, 산양. 이 산양이 굉장히 튼튼하대요. 그리고 가을에 교미해서 봄에 태어난 그 양들이 굉장히 약하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먹을 게 없잖아요. 겨울에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어미들이 임신하고 먹을 걸 없다 보니까 많이 못 먹으니까 봄에 태어난 양들이 튼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튼튼한 양과 비실비실한 양을 구분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은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자, 양떼가 많고 또 양떼를 팔아서 노비를 둬서 노비들이 또 그 양떼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은 6년 만에 그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하나님의 불광역적인 은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부의 척도는 노비와 가축의 수요거든요. 얼마나 부자 됐는지.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번창했다,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번창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창세기 이제 32장에 야곱이 이제 20년 만에 가나안으로 갈 때 가장 걸림돌이 형 에서에서 그 에서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갔던 사신이 어떻게 보고하냐면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온다는 것은 이건 화해가 아니거든요. 보복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예물을 준비할 때
짐승이 550마리예요. 여러분. 550마리는요. 야곱의 재산 중에서 몇 프로 되지 않는 거예요. 550마리의 양을 에서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그러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했니? 6년 동안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럼 아시겠죠? 550마리를 보내요. 여러분 지금 시골도 마찬가지예요. 낙농업 하는 사람에게 550마리 별로 없어요. 옛날 정주영 회장이나 농장 그 정도 갖고 있었지. 550마리는 야곱의 재산 중에 일부분에 불과해요. 그 하나님 6년 동안 얼마나 축복했습니까? 야곱은 어겼지만, 야곱은 불신앙했지만 하나님은 언약 계승자로서 베델에서 주신 축복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베리트라는 언약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 계승자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보십시오. 부엘세바를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떠났지만 20년 만에 돌아왔을 때는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민족을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누구에게? 언약 전달자 야곱. 그래서 언약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 6년 동안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축복하신 하나님, 언약 전달의 계승자로 야곱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 때문에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의 귀한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하고 이 언약이 우리에게 왔다고 하면 우리가 이 언약을 확실하게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약대로 살 때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 또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사오니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같은 역사하심이 언약 전달자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 되시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야곱이 받았던 모든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의 생업 현장과 가족들 위해, 후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